갑자기 투자 회사를 사모펀드를 아이고 좋은데 1년에 그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어디서 자금줄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개인은.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조범동 씨. 그는 조국 전 장관 사촌 형의 아들, 즉 오촌 조카입니다. 코링크피를 설립하기 전에는 오토바이 영업을 했습니다. 현종환 씨는 코링크피가 설립되기 훨씬 전부터 조범동 씨와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엮으려고 하는구나. 되게 오래된 지인이에요. 지금 한 17년 정도? 네, 그 정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모터사이클 관련 그 잡지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때 조범동은 그런 거였죠. 이제 모터사이클을 수입해서 팔던. 수입 오토바이를 판매하던 조범동 씨는 주식에도 관심을 두었는데 주식 투자 관련 책을 낸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게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책을 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내는데. 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게 주식 부분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두 번째 책을 냅니다. 주식 관련 책으로 성공을 거둔 조범동 씨는 2016년 서울 강남에서 사모펀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훗날 정경심 씨와 관련된 코링크 PE였습니다. 갑자기 투자 회사를? 사모펀드를? 좋은데 1년에 그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어디서 자금줄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개인은. 코링크피의 자금은 누가 됐을까? 논란이 벌어진 후 코링크피 관계자들은 행방을 감췄습니다. 코링크피의 요직을 맡았던 한 핵심 관계자와 접촉해보기로 했습니다. 좀 실제 어떻게 돌아간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어렵네요. 제가 되게 6개월 넘게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언론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불신하죠, 근데. 사건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 어떤 언론과도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는 코링크피의 핵심 관계자. 설득을 거듭한 끝에 그를 만났습니다. 김정민. 네. 언론사 만나신 적 전혀 없으셨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으셨어요? 네. 오늘 나오신 이유는 뭐? 지금은 저도 한마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피해자가 많으니까. 코링크피 초창기에는 돈이 없어 그조차도 무급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2개월 정도 무급으로 하다가 무급으로요? 예. 보여줘야 되네요, 나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회사 구성원들이 열어졌다. 아, 네. 예. 그걸 보여줘야 된다. 네. 자기가 말로만 하기에는 영분이 없다. 네. 이러면서 무급으로. 본인도 시설이 딱 그렇게 진행을 못하더라고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사무실을 열었지만 조범동 씨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어 대리인을 법적 대표이사에 세우고 본인은 총괄 대표라는 모호한 직함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조범동은 그걸 나 사고 싶어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네. 자기가 돈이 있어야 내가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죠. 항상 뭐가 있으면 전화는 먼저 하죠. 의사결정을 하기 전 조범동 씨가 전화를 건 대상은 누구였을까?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정경심 씨나 조국 민정수석이었을까? 정경심이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코링크 사무실 세팅 전부터 봤지만 그 정경심 교수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뒤에서 큰 의사결정에 관여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의식한 채 코링크 직원들이 일하거나 그 교수의 존재를 그러진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제가 모를 수가 없죠. 정경심 교수가 많이 인볼브돼 있었나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거 했어요, 의사결정. 전혀, 저는. 그 조은동 씨가 당시에 만나고 그럴 때 좀 자기가 조국 장관의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게 그놈 자신한테 제일 억울한 게 그건데.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으면 아마 제가 그 대출을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정치인이 관련된 주식에는 원래 주식 투자를 안 하거든요. 아, 왜요? 예, 네, 그게 철칙이에요. 시장에서는. 예, 네, 왜냐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청문회 한다 그러고 막 이제 법무부 장관 이름 오르내리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놈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코링크피 건물입니다. 2층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3층에는 중요한 인물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대표 몇 분이 남으셨던 거예요? 코링크에? 대표는 항상 셋이었죠. 도성 대표, 정 대표, 그다음에 이제 등기상의 대표 이렇게 있는 거죠. 코링크피에는 조범동 대표 외에 이상훈 대표와 이창관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상훈 대표는 조범동 씨가 교회에서 만난 지인입니다. 그는 신용불량 상태인 조범동 씨를 대신해 코링크 PE의 법적 대표를 맡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혹시 어떤 건지? 조국 오촌 조카분 사모펀드 실소유주 맞습니까? 저도 뭐 권한 행사할 것도 별로 없고 뭐 이사권도 없지 급여나 이런 책정에 대한 부분도 권한이 없죠. 명목상 대표, 바지 사장. 그렇다면 이창관 대표가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주인일까? 코링크 PE 직원들은 그렇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창관이 코링크가 자기 실소유라 소문내서 조범동이 욕하고 다니는 걸 직접 들었다. 코링크 PE 3층에는 조범동 등 대표들의 방 외에 회장이라 불리는 인물의 개인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3층은 이제 조금 이창관 대표 뭐 인포츠 회장 방이 있었어요. 아, 방이 아예 따로? 네. 개인 방? 네. 키크를 많이 하셨어요? 좀 많이 컸죠. 직원들은 이 인물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이 이봉직 회장으로 호칭했는데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이봉직 회장 많으면 일주일에 2~3회씩 사무실에 왔다. 조범동 등 3명의 대표 위에 존재했던 회장님. 그는 바로 주식회사 익성의 이봉직 회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코링크 PE의 핵심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도 조범동 대표 위에 이봉직 회장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익성 이봉직 회장은 검찰의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범동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익성의 돈이다. 코링크를 처음에 설립한 것도 익성이고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만 하면 익성이 해준다고 했다. 익성 얘기도 좀 하셨어요? 조사 받았어요? 검찰은 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뭐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게. 아, 그런 게 느낌이 확 오세요? 확이 아니에요. 노골적인데요. 조사 몇 번 정도 받으셨어요, 대표님? 저 한 7번. 7번이나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뭐 저는 이제 조국 씨 관련만 계속 물어봤던 거죠. 조국 씨 관련 된 게 없는지. 근데 뭐 구자하고 핸드폰이고 다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아, 예, 예. 다 확인해보고 이제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제 그 뭐 이제 국회 전화 끝났습니다. 검찰의 표적은 따로 있었던 게 아닐까.
조국 펀드 수사 검사에게 코링크 PE의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공판 중인 사안이라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